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에 정말 다양한 이 전동화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EQS, 그다음에 EQS AMG 모델, 그다음에 EQE, 그다음에 G클래스의 전기차 컨셉까지 다양한 이 EV 모델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전동화 트렌드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EQC가 일찌감치 상당히 좀 출시가 됐었죠. 전기차 EQC가 출시가 됐었는데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짧은 주행거리,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EQA부터 그런 인식이 조금 더 바뀌기 시작했고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기술들, 전동화 기술들 뿐만 아니라 이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다양한 최신 기술들도 녹아낸 이런 EQS도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고 차량의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클래스보다는 상당히 좀 슬림하고 매끈한 이러한 외형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 그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기 때문에 모두 다 막혀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하단부 같은 경우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램실 타입으로 끝까지 이 펜더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러한 라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요 단차 라인들이 파팅 라인들이 조금 네, 루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파팅 라인, 그다음에 보닛 라인들이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단차가 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량이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슬림한 이러한 외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형태의 이런 도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속 전비 같은 경우 3.8km 킬로와트시의 복합 전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위치해 있는 모습, 그리고 EQS 450 모델이 이제 국내에는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구는 따로 없고 디퓨저 디자인들이 공역성능 높여주는 이 디퓨저 디자인들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EQS의 장점은 이제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운전석에서부터 조수석까지 거대한 이 플라스틱 패널로 이어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완전히 통합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이러한 디자인의 하이퍼 스크린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품질 같은 경우에는 뭐 S클래스의 준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들, 그리고 깔끔한 디지털화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고요.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열 쪽에도 두 개의 그 디스플레이 창이 시트 뒤쪽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앉아보면요, 네, 뭐 바닥이 기존의 S클래스보다도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무릎 공간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자, 앞쪽에서 봤을 때 1열의 그 실내 공간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이고요. 좀 첨단의 느낌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AMG 사양 모델이 국내에는 먼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매트에도 AMG 로고가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란 색상, 앰비언트 색상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색상으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곳곳에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빛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최대 478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여유있고 넉넉한 이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107.8kW로 하나의 고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충분한 이 주행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급속기로 최대 그 200kW 충전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주간경인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플래그십 모델답게 리어휠 조향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5도로 이 뒷바퀴가 각도를 조절해서 좀 더 좁은 구역에서도 이제 원활하게 차량을 주행할 수 있고 또 고속에서는 또 빠르게 민첩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실내에는 공기정화 기능 같은 것도 이제 더해져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요, 1억 7,700만 원입니다. 뭐 사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AMG 사양입니다. AMG 사양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수직 형태의 이런 그릴을,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형태로 이제 수직적인 이런 디자인을 살려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휠 디자인에 있어서는 AMG 전용 디자인 휠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는 포메틱 플러스 로고도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AMG 사양 같은 경우는 EQS 53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아래쪽에도 디퓨저를 통해서 공역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매트한 재질의 이 회색 그레이 컬러의 차량 외부 컬러가 상당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다른 차량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Q입니다. E클래스의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와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EQE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S클래스 EQS와 동일하게 지금 하이퍼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이 하이퍼스크린이 기존에 이제 뭐 E클래스를 떠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이 실내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센터 터널 쪽이, 센터 콘솔 아래쪽이 이렇게 뚫려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보여주고, 아래쪽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들의 뭐 기어 노브가 있는 부분에도 수납 공간,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과 USB 포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E클래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도 지금 이 베이지 컬러의 실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가 좀 넓어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뭐 송풍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송풍구 같은 경우는 차량의 오른쪽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푸시를 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DC 콤보 방식을 지원하고, 이제 이 뚜껑 같은 경우는 그냥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X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한쪽에 이제 G클래스의 전기차 모델을 이제 컨셉으로 한 EQG 컨셉카가 위치해 있습니다. 뭐 보는 순간 이제 G클래스가 떠오르는 이 외관을 갖추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오프로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클래스에도 전기차가 곧 이러한 형태의 전기차가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G클래스가 가장 좀 클래식한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의 외관을 보여줬다면 이 EQG 같은 경우에, EQG 컨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측면부에 이렇게 파란색 조명들도 더해지면서 전기차다운 이러한 외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파란색으로 파란 조명들이 덧대어진 이러한 조명들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EQG 컨셉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 렉이 마련, 루프렉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 보시면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라이트 역할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이 컨셉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상당히 멋진 이 G클래스의 전기차도 기대하게 만드는 이 EQG 컨셉 모델도 보셨습니다. 네, 내년에 출시될 GLB도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차량이 EQA죠. EQA 같은 경우에는 GLA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고요. EQB는 GLB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모델입니다. 두 차량이 사실 뭐 한 등급 위의 차량이긴 하지만 외관 디자인에서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 디자인 차이가 좀 컸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EQA와 GLB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EQB가 조금 더 오프로더의 느낌도 나는 SUV의 외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EQ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 크롬 라인이 더해진 이 라디오 그릴 디자인을 보셨지만 EQ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라인이 없는 그러한 플라스틱 패널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루프렉도 마련되어 있는 점도 GLB 그리고 EQB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GLB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뒷좌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인승 모델도 EQB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 끈을 당겨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접는 경우에는 뒷좌석을 좀 더 넓게 이 적정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쪽에 이제 운전석에서 좀 살펴보면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네요. 좀 하지만 긴 형태의 이 계기판과 일체형된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GLB와 상당히 좀 유사한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특별히 뭐 GLB와는 뭐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이렇게 로고 정도가 들어간 차이, 요 정도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